안녕하세요. 노티브입니다. 제가 곤충 경진대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생물들이 많이 분양을 했는데요. 일단 대벌레부터 핸들링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옛날 이야기죠? 시라크가 생각나네요. 여러분, 시라크 기억하시죠? 야생 포켓몬 영상에 나왔던 친구인데, 의료팁의 주인공을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얘를 보니까 스라크를 보고 싶네요. 얘가 숲갈 때는 다른 애들이 몸통 잡고 그러던데, 원래 사실 대벌레 잡을 때는 목통 잡으면 안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응? 안 되십니다. 자, 대벌레 시작할까? 근데 이름을 또 정해야 되죠? 이름은 또 커뮤니티에 올릴게요. 와, 들어간다! 근데 애가 주로 참나무 잎을 먹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아무거나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벌레들은 대부분 다 해충으로 알고 있는데 해충은 아니에요. 그 다음 개미인데, 제가 그거 엔트비도 해봤잖아요. 근데 여왕개미가 없어가지고 반시 못하고 다 죽어버려가지고, 일단 저는 여기에서 개미가 태어나면은 새 집으로 옮겨줘야 돼요. 귀엽죠? 여왕개미예요. 얘는 핸들링은 따로 못하겠어요. 그 다음은 개미 귀신. 여기 다 숨어 있는데, 여기 작은 친구도 같이 따라왔나 봐요. 안녕? 자, 지금 일단 개미 귀신이 이거 새끼밖에 안 보여가지고, 만약 나오면은 다음 영상이나 쇼츠나 커뮤니티로 뵙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수풍뎅이 애벌레인데, 얘도 땅속으로 도망갔어요. 그래도 금방 마를 수도 있으니까 분무기 한번 뿌려줄게요. 자, 좀 뿌려줬고요. 자, 일단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네요. 재밌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